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수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 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빠밤! 치키치키 차카차카 조그조그조 빠밤. 아, 요렇게 해야 아, 진여서 PD가 편집하기가 좋습니다. 네. 네. 야, 골 때리네 이거. 아, 동아일보네요. 제가 원래 이게 네. 어제 실린 기사인데요. 예. 가볍게 무시를 했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야. 아, 근데 이게 어제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네. 중앙일보가 살짝 봤더니 네. 오늘은 조선일보가 또 걸칩니다. 그래서 야, 이것들이 드디어 쓰리쿠션이 시작되는구나. 조중동으로 이어지는 예. 쓰리쿠션. 이게 사실은 여기 동아일보 기사예요. 네. 해명을 다 합니다. 아니다. KBS 교양학단 쪽에서. 그러면 정말로 이게 의도성이 있었는지 전문가 취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하면 돼요. 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랑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는데 네. 보니까 KBS에서 새롭게 편곡한 건데 네. 전혀 아니다. 교양학에서 쓰이는 아주 그 관형적인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음향이다. 예. 북한 노래 절대 참고 안 했다라고 해명까지 다 됐어. 그럼 클리어가 된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조중동에서 쓰리쿠션 돌리는군요. 동아일보가 어제 썼고 중앙일보가 또 요거를 이어갔고 네. 오늘 동아일보는 아 오늘 조선일보는 요걸 그냥 바뀌가 그러니까 아. 아, 탁현민이 주최한 탁현민을 조지면서 아. 중간에 쓸 정도 넣습니다. 아, 북한 애국가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다. 아. 이거 논란이 있다로 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팩트 체크를 하면 돼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한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기사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YTN입니다. YTN. YTN. Fair Y. Fair Y에서. 네, 뭐라고요? Fair Y. 이게 뭐예요? Fact Y. 네, 네. What I mean. What I mean. 아니, 이거 웃기지도 않고. 네. 사실도 아니고. 웃었습니다. 한 명 웃었습니다. 왜 네. 웃었어? 여기서 네. 쭉. 이런 논란이 있는데 팩트 체크했는데 아니다. 여기 딴 건 다 필요 없고 여기 보시죠. 의도 말고 의도 위에. 의도 위에 보면 네. 의도 위에 보면 여기 곡 전개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군대 빵빠로도 다 비슷하고 하물며 미국 군과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하는 게 많이 있다.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지만 그다음 곡 전개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같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전문가들 멘트를 딱 소개를 해요. 네. 그럼 이건 이미 클리어 되는 문제거든요. 네, 네. 실제로 유사했으면은 우리나라 기성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유사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곧 아니 그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네. 가끔 제가 대중음악 들어도요. 네. 어 이거 아까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 제가 사실은 요즘에 네. 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는 제가 네. 미스터 트로트라는 방송 프로그램 하기 전부터 네. 성인 가요를 하나 네. 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인 가요는 트로트 얘기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 네.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이게 코드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네. 이 코드의 흐름이 다 똑같습니다. 웬만한 노래들은 네. 네. 다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그냥 국거리랑 휘몰이 정도 전통 음악으로 가도 거의 돌파구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교향곡들은 비슷해요. 다 전개가. 아 이건 전문가들한테 네. 취재만 하면 클리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YTN Fact Y에서는 네. 물음표를 하고 답을 내놨습니다. 근데 아니다. 네. 클리어. 근데 동아일보에서는
자기들이 다 기사 안에서 사실이 아닌 걸 확인해 놓고도 여전히 논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독이다라고 고수하고 있어요. 어제 가볍게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네, 무시했는데 네. 중앙 조선 이 계속 쓰리쿠션. 그래서 가짜뉴스 단속반에서 네. 이거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해야 네. 계속 기성 언론들이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우리가 그러면 규정합시다. 이것은 바로 가짜뉴스 단속했습니다. 너희는 가짜 뉴스야. 동아일보. 요 기사가 그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너무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는 네. 그냥 탁현민을 정조준한 기사인데 거기다가 또 요걸 하나 걸치더라고요. 동아일보. 아, 그러니까 탁현민을 조질 게 없어요. 요 행사는 너무 잘 됐다는 칭찬을 받은 행사거든요. 그럼요. 근데 요게 그 동일한 비행기가 아니다. 근데 기종이 같아요. 그럼 됐잖아. 이거 바로 그 비행기여야 돼? 네? 이거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이게 프로젝션을 쏘기 위해서 이 무대로 쓴 거잖아, 무대 배경으로. 그러니까 시비를 어? 걸 게 없으니까 네. 참 어렵게 찾아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어려워.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건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 무슨 뭐 북한 국가와 일부 비슷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 또 봐요.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에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거야. 아니 이것도 진짜 나빠. 기왕에 이걸 받으려면 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네. 이라고 해야 되는데 받기 싫은 거죠. 또 네. 받는 건 또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탁현민은 긁고 싶어. 네. 의지는 있으되 용기는 없고 그렇습니다. 용기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네. 아, 참 안 됐습니다. 네. 하나 짧은 거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짧은 거 하나 더 쳐볼까요 한번? 네. 요 기사는 이것도 단독이네. 요 기사는 네. 그 차별금지법이 어제 그 정의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해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소 발의 인원 10명을 간신히 채웠죠. 네, 채웠어요. 예, 근데 이 기사는 제목부터 네. 가짜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외면한 그 어제 간신히 10명을 채운 그 차별금지법 네. 통합당이 발의한다. 네. 이 제목만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차별금지법에 동참하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정의당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통합당이라고 써놨네. 오짜인가요?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이 발의한다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네. 여기 보십시오. 부제에 네. 성적 지향은 일단 제외.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제외하고 통합당이 발의한다는 건데 그것도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 안 읽었거든요. 아, 상황을 근데,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동기 국장 이거 보고 정말 혼자서 한동안 웃었겠다. 아, 한참 웃었죠. 이거 우와. 이거 어제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 보면은요, 이거 기가 펄쩍 뛸 기사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 조항이 바로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 성적 차별을 네. 했을 때 성적 징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한 65명 정도 네. 가깝게 찬성 의견은 표명했는데 여하튼 그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성적 지향인데 그 요거를 빼고 통합당이 발의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발의하는 것도요 네. 실제로 할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미래통합당은 일단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고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렇게 단독해가지고 저 제목을 달고 저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면 정말로 이거는 오버에 극오버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버라기보다는 코미디네요. 코미디죠. 개그 콘서트가 사라지자 예. 조선일보가 오버 콘서트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민주당을 치기 위해서는 네. 차별금지법까지 야 조선일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해왔거든요. 사실은 민주당의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네. 통합당이 아니라 정의당 역할을 정의당이 사실 야당 역할을 자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찬반
여론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정의당을 불필요하게 빨아주면서 네. 지금 민주당을 조지고 통합당이 마치 그걸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정말 이상한. 저 이거 이상한 진짜 여론 호도입니다. 통합당이 발의할지도 미지수인데다가 네네. 저 제목처럼 하는 건 지금 사실이 아닙니다. 야, 진짜 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네. 상황에서 나온 기사 같은데. 그렇습니다.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제 고발 하성 이게 제대로 된 기사 제대로 기사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이 주어로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정의당이 발의하는데 민주당이 조금 눈치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네. 조선일보가 이걸 강조했는데 실상을 보면 뻥이야 이런 겁니다. 기사를 네. 이렇게 써야죠. 예, 네. 역시 고발 뉴스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기사는 네. 정의당이 어제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네.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자세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조선일보 그 기사를 보시면은 네. 전혀 다르다는 거를 그러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는 난데없이 미통당이 무슨 뭐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는데 성소수자 문제 이게 제일 핵심인데 그게 없어. 없어요. 근데 경향신문에서는 정확하게 성적 소수자 차별 금지가 그 핵심적 사안임을 밝혀주고 있어서 전혀 다른 기사처럼 느끼는 그런 착시 효과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장난질 치지 마시오. 네. 시청자들한테 지금 그런 겁니까? 아, 조선일보한테. 네. 네. 제가 이번에도 사실 제가 탁현민. 요거. 아, 또 친중권. 네.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자 그러는데.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가자고요. 네. 뭐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근데 웃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중권. 진중권.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근데 요거를 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통합당한테 좀 해라 말이야. 네. 될 놈들한테 자꾸 하라고 그래야지. 정말 딱 합니다, 진중권. 근데 왜 가져왔냐면 네. 제가 우리 민동기 국장의 가짜 뉴스를 지지하기 위해서 네. 쭉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애들이 삭제했나? 어? 아. 삭제한 것 같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기사. 어? 여기 있다. 사진 봐라. 저 탁현민이 연출했던 거랑 쇼랑 똑같죠? 탁현민을 사실은 조지는 그런 한수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맥락입니까? 아, 이게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미통당이 요거 했거든요.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아, 네네. 했죠. 근데 요거를 뭐 비판하건 찬성하건 자유입니다. 네. 근데 마치 여기다가 저거 탁현민이 연출했던 쇼랑 똑같죠? 라면서 탁현민을 걸고 넘어지고 진중권이 아. 그걸 가지고 역시 조선일보가 놓치지 않고 쓰는데 바로 저는 이 기사의 숨은 포인트가 바로 탁현민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조선일보에는 그 애국가로 탁현민 한 번 더 조지고 조졌죠. 진중권 가지고 조지고 네. 탁현민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다.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핵심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날카롭죠. 네. 저희 오늘 가짜 뉴스는 네. 가짜 뉴스 그 시절의 가짜 뉴스. 네. 이런 것도 한번 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시절 그 가짜 뉴스 네. 코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어제 보도한 바인데요. 네. 머슴처럼 일하다 해고됐다. 네. 원로 배우 매니저가 두 달 동안. 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네. 허드렛 일까지 하고 결국 그만뒀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무척 길게 했어요. 한 3분 20초 정도. 네, 길게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아주 긴 네. 분량입니다. 자, 그럼 그 원로 배우는 과연 누구냐? 네. 했더니 누구였습니까? 바로 탤런트. 이순재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순재 씨. 이순재 씨는 과거 민정당에서 공천 한번 받았고요. 그렇죠. 80년대 국회의원도 했죠. 90년대 초반에 결국 민자당 네.
이어진 민자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한번 달았습니다만 그거 다 40년 전 일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거의 연기에 전념해요. 본인도 그 시절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후회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네. 최불암 씨도 그랬고 이주일 씨도 네. 송충이는 슬리퍼를 먹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다 후회를 하셨죠. 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후회할 일 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야? 아니 뭐 하려고 하세요. 예. 네. 근데 이순재 씨가 명예훼손이다. 매니저 머슴 생활 이거 지나친 과장이다. 7월 2일 날 기자회견 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인가요? 네. 이순재 씨의 전 매니저. 아하. 가 해명 기자회견하고 나왔습니다. 예. SBS의 고발은 지나치다. 그건 자기가 이분들이 이순재 씨 부부가 네. 너무 연로하셔서 네. 내가 자청해서 무거운 생수통도 들어드리고 네. 그리고 내가 자청해서 뭐 쓰레기도 나가면서 비워드린 거지. 네. 머슴의 생활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네. 여하튼 좀 팽팽하게 양쪽이 맞서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양쪽이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때는 정확하게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문 계약서가. 그렇죠. 매니저가 원래 아무나 매니저를 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2580에서 네네. 연예인 노예 계약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모 기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작은 기자인데. 네네네. 이 이름이 뭐였더라? 이 뭐였더라? 상 여기 요거 연애 요거 제가 꿈속에서 자물이라고 하는 분의 블로그인데요. 네네네. 한국 연예계 최악의 흑 역사. 네네네. 여기 보니까 2001년에 MBC의 네. 이상호 기자군요. 네. 네네. 그렇죠. 이모 기자. 네. 얼굴이 상당히 작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네네. 네. 이 친구가 2580에서 최초로 연예계 노예 계약을 방송하면서 부당한 계약을 까발렸죠. 네. 네. 이 이후에 연예계의 계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연예인 계약이 의무화됩니다. 공정 약관이 생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네. 그 공정 약관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고 네. 그게 정착이 됐죠. 아! 오자 발견했습니다. 네. 아, 예, 예. 네네. 네.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2580에서 또 이모 기자가 네. 몇 달 뒤에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연예계 뇌물. 그렇죠. 에, 기획사의 뇌물 상납. 네. 요걸 고발하고 나서 생긴 게 아무나 연예인 기획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매니지먼트. 그렇죠. 협회도 생기고 이제 자정작용이 강화된 거죠. 오늘 그날 그때 그 가짜뉴스 편은 바로 요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MBC에서 연예계 노예계약을 고발하자 네. 이렇게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네. 이렇게 많은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네네네. 라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김건모, G.O.D, 신승훈 다 모였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김건모한테 물어봤습니다. 김건모가 이제 고등학교 초등 초중 동창입니다. 네. 그래서 야, 너 그때 왜 왔냐 이렇게 그랬더니 난 네 프로 못 봤어. 오라고 하니까. 근데 기획사에서 가라고 해서 갔어. 네. 우리는 노예였나 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그래놓고 네. 기획사에서 가라니까 갔어요. 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더군요. 근데 여하튼간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서 조중동에서 MBC를 어떻게 공격을 했냐. 바로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옛날 그 자료들을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약한 거 하나 골라왔습니다. 네. 자, 극으로 치닫는 MBC와 연예 제작자 협회의 갈등. 이러면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거대 기업화된
연예 매니저와 방송국의 힘싸움인데 대부분 연예계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아. MBC 2580이 고발했다. 네. 머리는 작지만 목소리는 큰 기자 때문에 네. 아 연예계가 지금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IMF 이후 음반 시장이 불황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어려운 형편인데 응? 이렇게 지금 집담보 잡히지 않은 제작자라고는 없는 게 현실인데 아... 이러면서 노예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실제로 노예계약이 어딨냐고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가 2580을 공격했었죠. 좀 여론 동정 여론에 호소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신인의 경우 90%가 실패하고 10% 성공으로 충당하는 건데 이거는 음악 산업의 속성을 외면한 채 전체 제작사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엄청나게 저희 PD 2580을 공격하는 네. 그런 기사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아시에서 아저저 조중동에서 기억이 납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리고 1년 뒤, 네. 아, 실제로 이를테면 문근영 같은 친구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네. 당시에 네. 문근영 씨도 저희 보도에서는 문근영이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예. 케이스로 들어갔습니다. 한스밴드 H.O.T. 아, 한스밴드. 네, 문근영 씨는 10년 계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예, 예. 요즘에 이런 계약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공정 약관이 생기고 나서 네. 노예 계약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표준 약관, 공정 약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네, 네, 네. 그러자 단연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노예계약을 고발하고 공정약관을 써야 한다며 입장을 바꿉니다. 이런. 조선일보가 노예계약을 가장 열심히 공격하는 매체가 됩니다. 이야. 세상에 딱 그게 생각나네요. 뭔가. 검찰을 일종의 견제하기 위해서 네.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놨더니 네. 이재용이 날람! 날름! 확! 가로채기! 박준영이 박준영 변호사 잘 아시죠? 땅을 치면서 우회를 하더라고요. 박준영 변호사가 검찰개혁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실은 수사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네. 근데 죽 서서 개줬다.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죽 서서 개줬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이 바로 이재용 일가와 조중동이 아닌가. 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노예계약이 아니래매 조선일보는 응? 어려운 가운데 집단보해서 연예 제작자협회가 애쓰는데 네. 노예계약으로 뭐라 명예훼손에 때문에 그러더니 갑자기 공정약관이 생기니까 노예계약의 망령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아. 자기들이 오히려 치고 나오는 네. 변신의 귀재. 아. 까멜레온! 까멜레온 네. 조선일보의 그때 그 가짜뉴스를 아...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주 가짜뉴스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오늘 가짜뉴스 네. 민동기 국장에게 한 표를 드립니다. 아... 때 아닌 북한 애국가 논란 명백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디로 갑니까? 어제 지니까 이거 대감 모자 씌워주더라고. 지? 저 머리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갑자기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생에도 썼던 느낌. 이거 느낌적 느낌. 아, 대가 이리 오너라. 아 진짜. 이게 대가. 선배 이게 들어가네요. 대가 모자가 여기 뒤에. 아니 칙칙이로 프리스타일로 해놨습니다. 아 센스. 자. 진짜 이거 되게 처음 썼는데 익숙한 그런 무엇이 느껴져요. 근데 네. 역시 네. 선배가 수염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네. 수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네. 수염을 기를 수도 없고. 지니까 이걸 씌워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다섯 번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